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이 과거 클래식 라인을 완벽하게 복원하며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깁슨의 오리지널 컬렉션은 대중음악 전 장르에 걸쳐 사운드와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깁슨의 대표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슬림 테이퍼 마호가니 넥을 사용하여 연주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했던 60년대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은 깁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50년대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과 함께 현재까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 모델 중 60년대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연주자들에게 꾸미 기타로 불리우는 60s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스폴 스탠다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60s 레스폴 스탠다드 페이디드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60s 페이디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스탠다드 60s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제가 공통 사양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쵸. 뻗어 나갑니다. 아, 뭐 그냥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죠. 그냥 저거하고 있죠? 뭐라고 있는데? 저거하고 있습니다. 저거하고 있죠. 아주 저거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더 말랑말랑. 얘가 좀 더 말랑해요. 네. 말랑한데 뭐 출력이 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시원한데 부드럽단 말이 웃기지만 가볼게요. 끝나버렸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체크 잘못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 페이지들 좀 더 들려드리게 됐는데 네. 아쉬워요 조금. 왜냐하면 프론트 픽업을 못 들려드려서 네. 앞쪽으로 가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네 좋습니다. 풀가다 이런 일이 처음이네요 또.
좋습니다. 아~ 일단은 공통 사양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레스폴이 스탠다드와 레스폴 스탠다드 페이디드의 공통 사양은 마호가니 바디, 네네. 투웨이 그레이드 피겨드 메이플 탑, 슬림 테퍼 프로파일 렉, ABR1 튜노매틱 브릿지, 키드니 버튼이 채용된 글로버 로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네네네네. 되어 있고요. 차이점은 60, 그러니까 스탠다드 60S에는 글로스 니트로스 락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네네. 버스트 버커 61R, 61T 픽업셋이 장착이 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스테이스 페이디드 모델에는 세틴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네. 식스티스 버스트 버커 더블 블랙 픽업셋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네네. 저는 이 깁슨의 기타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지만 대부분의 기타들 레스폴, 뭐 SG 그리고 뭐 플라잉 V 익스플로러 제가 구입을 한 다음에 항상 이 같은 사양의 픽업인데 오픈 커버 픽업을 따로 구입을 해서 리어에다가 항상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지미 페이지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스폴 커스텀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지브라 오픈형 험버커 픽업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익스플로러 쓸 때도 그랬고 플라잉 브이 쓸 때도 그랬고 이 원래 이 오픈형 픽업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프론트 픽업에는 되려 커버가 채용된 픽업을 구입을 해서 깡통. 장착을 네, 깡통을 장착을 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 특유의 이 오픈형 험버커 특유의 그 시원하고 찍찍 뻗는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두 대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중후하게 진짜 정장 혹은 턱시도를 쭉 차려입고 이 세단을 타고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이 스탠다드라면 좀 이제 캐주얼한 정장 있잖아요.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뭐 가죽 소재의 옷을 믹스 매치해가지고 나타나는 스타일이 이 패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의 기조는 비슷하지만 좀 더 얘가 야성적이고 좀 더 얘가 중후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제가 몇 번을 봤지만 제가 본 유튜브 어떤 그 제가 지금 이름이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냥 슬래시 기어라고 딱 검색하시면은 슬래시 컬렉션 해가지고 그 대머리 빠박이 하신 네. 그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라갖고 그분이랑 이제 슬래시가 자기 컬렉션 계속 꺼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슬래시가 깡통 픽업보다는 이제 오픈 험버커를 많이 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제 그게 덩컨에서도 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지금 최근에 이제 페이디드 나온 제품을 보고 슬래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슬래시 시그네처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어떤 소비 관념이겠지만 그 슬래시가 가장 아끼는 기타 1987년 네. 그 제시카라고 불리는 그냥 일반 스탠다드죠. 그 모델이랑 이게 가장 흡사한 그죠. 느낌이에요. 물론 컬러는 얘는 아니지만 뭐 요 컬러 말고 다른 컬러로 했을 때 왜냐면 워낙 세월이 오래되고 까지고 까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죠.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년대 스타일일 거예요. 넥도 되게 빠따넥이고 굉장히 두꺼운 친구일 텐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어쨌든 아시아 사람이 손의 크기가 뭐 요즘은 다들 뭐 워낙 이제 잘 먹고 잘 커가지고 크지만 그래도 아직도 손이 이제 손 크기만 그죠. 봤을 때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깁슨 빠따넥 같은 경우가 뭐 현피디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따넥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손이 네. 되게 큰 편인데도 저는 60넥을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슬래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을 구매하는 게 어쩌면은 슬래시 시그네처를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소리 기조로 말씀드렸을 때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돌로 때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칠 때도 우와 뭐 제가 치면서 약간 좀 당황했던 게 너무 시원하고 이거지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59 이제 프리스토릭 이제 80년대 59 히스토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리는 안 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이 그냥 일반 스탠다드죠. 그냥 글로스 피니시 적용돼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조금 더 막 까끌하고 드라이하고 뭔가 확 이런 느낌이면 요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기름진 맞아요. 사운드가 맞아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디드가 뭔가 조금 이렇게 광이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워 보일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사운드 기저가 아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쓰면 쓸수록 그 여러 막 그 락 기타리스트들이 이 깁슨 스탠다드를 오래 쓰면서 벗겨지고 그 광이 바래지는 멋이 있는데, 페이디드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사운드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뭐 돌! 돌이고,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어쨌든 돌이에 참기름을 좀 발라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격대는 이 스탠다드가 390만원대, 지금 할인이 들어가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90만원대고 요충기가 350만원대, 약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을 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